베이스가 좀 두껍지. 베이스 뒤로가 우리 중심에 이제 왼발 내리고 왼손 위로 올라가서 오른 뒤로 가서 이 손을 이제 손에 잡아요. 바꿔 잡아요. 왼손을 잡고 오른손 역사 잡아요. 역사 잡고 이만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오른발은 이 상대방 무릎까지 내려가요. 무릎을 밀어요. 이걸로 무릎을 밀고 이걸 잡아당겨서 팔 쪽이 땅에 닿을 때까지 오른쪽을 누우면 내려가요. 눕고 나서 오른손 머리 싸잡으면서 이쪽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훅을 딱 걸어요. 걸고 그다음에 왼발 빼요. 왼발을 그리고 이거 살짝 들어주면서 발을 교체해요. 무릎 골반에 딱 대고 무릎 놓고 밑에 다리에 들어 올리면서 가슴 눌러서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. 자, 이거 밀면서 뒷머리 일어나요. 이 오른발이나 왼발 같이 밀어요. 이거 잡아 당겨 이 머리에 대라고. 자, 왼손하고 왼발 바꿔요. 위치를 하나 오른으로 가서 왼손을 연결해서 자세를 손에 연결해서 자, 오른손 멱살 잡아요. 멱살 위에 아래쪽 말고 어깨 라인의 방통을 좀 잡으면 돼요. 그다음에 오른발은 옆무릎을 딱 밀면서 이거 잡아 당기고 오른쪽을 체중 실어 놓고 팔뚝이 땅에 닿게 해서 그다음에 오른손 멱살을 쓰고 이게 머리 끌어 안 해요. 네. 그다음 왼발 빼면서 머리는 오른쪽 귀를 대요. 귀를 대서 여기 이두박근이랑 골반 사이에 여기 움직여요 머리에. 그다음에 오른 왼발을 빼요. 빼고 들어 올리면서 발을 바꿔서 왼발의 무릎이 여기 골반 있는 데 가주면 돼요. 그 다음 손 놓고 바로 사이드 컨트롤. 발표해.